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이란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의 충격적인 만행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이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청와대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군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다름 아니라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였는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하루빨리 이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제 추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입니다. 유튜브 편집하는 저희 보좌진들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군 마르타 생체실험, 세월호, 이태원 구판 등 허위사실, 저질 저급한 자극적인 내용들로 극우 보수층을 선동하는 내용들이 즐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국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할 때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며 구독과 좋아요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극우 유튜버까지 차관급 인사로 등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유튜브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공교육 그 이상이 부활할 것으로 또 그 망령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공무원을 양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꽂으면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며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좌파 카르텔 노래를 부르더니 대통령실 차관들에게 공무원들 갈라치기하고 색출해서 잘라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구적인 생각을 보유한 인사,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 검증도 없이 대충 날림으로 진행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정부에는 장차관 할 사람이 없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국가기관까지 구구 집합소로 만들지 마시고 당장 극우 유튜버부터 내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